일단은 안주 좀 시키고, 제가 이거 양주 이거를 제 팬이 사준 거예요. 이거나 양주 한 병 더 사고, 그 다음에 소주 두 병 해가지고 술 먹방 한번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구가 아닌 제 진짜 본 모습 이해준으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포게임 하기에는 좀 너무 늦었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추천 좀 찍어주세요. 목도 지금 많이 갔는데. 상남자 컨셉이 아니라 저는 원래 상남자예요. 공포게임 하기는 너무 늦었죠, 여러분들. 잠시 안주 좀 시키고 제대로 세팅 좀 하고. 피어싱 이거 빠졌어요, 아까 전에. 뭐해? 술 먹을 거니까 빨리 좋으나. 술 먹어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술 먹어야 되니까 빨리 와라 그랬다. 아씨. 술 달라고 하면 되겠네. 빨리 오라 그랍다. 택시가 없어서 전화가 나와야 돼. 알았다. 추천 좀 해주세요. 일단 술 먹방 약속을 한 거니까 술 먹방까지 깔끔하게 할게요. 아, 리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천민 사랑이는 향기 감사드립니다. 공포게임은 내일 해야겠죠? 내일 안 쉬고 해야 되니까. 추천 좀 찍어주세요. 추천. 역힘을 부르기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다 말입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여러분들 시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르라 그러면 제가 부르고, 여러분들이 꿀으라 그러면 꿀고, 그런 새끼 아니에요. 오늘은 철구 이미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철구 아닙니다. 연왕이 감사드립니다. 뿌잉뿌잉 감사드립니다. 지혜 부르면 노잼이라 그러는데 내가 또 이제 술을 안 취해요, 저는요. 술을 안 취하긴 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방송 말고도 제가 엊그제도 뭐 테일이 그 다음에 여러 친구들 용루형 그 다음에 뭐 은마형님 해가지고 뭐 여러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어요. 제가 그때도 혼자서 양주 두 병 그 다음에 소주 3병 혼자서 나발 불었습니다. 가오가 아니라. 제가 술은 어떻게 먹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싸우지 않아요. 저 뭐 지혜가 나이가 22살인데 내가 조반다고 뭐 지혜한테 뭐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화내고. 저는 나이를 26살 똥꾸녕으로 처먹지 않았어요. 저는 나이가 많은 새끼입니다. 오늘은 철구라는 이미지 버리고 이해존으로 방송합니다. 제발 적당히 까보세요. 담배 안 핀 다음에 그때는 철구였잖아요. 공신이나 합방할 때는. 그때는 철구, 저는 지금 철구가 아니에요. 이해준의 본 모습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적당히들 터지세요. 오늘 존나 열받아 뒤지겠는데. 오늘 스타를 안 했어야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새끼도 병신인 게. 이 새끼도 병신인 게. 오늘 이용호가 온다 했으면 바로 스타 졌고 다른 콘텐츠 갔어야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진짜 대가리가 없어요. 한 개만 알고 둘은 몰라요. 병신 새끼. 철구야 힘내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항상 널 응원한다. 이런 똥글보다도 별풍선 한 개 더 쏴주는 게 저한테 힘이 됩니다. 건빵 형님. 오늘 이용호의 맞대결 1패 인정. 화요일 나온다 그랬죠. 화요일 날 잠적할게요. 아, 와일드 스컬 행님께서, 와일드 스컬 행님께서 337개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아, 337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꼈어요. 일단은, 당분간은 이용호 시간대로 좀 피해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저도 이런 데가 싫어요. 하지만, 잠적해야 됩니다.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용호랑 동시간대 붙지 않겠습니다. 한 달 뒤에 붙을게요. 한 달 뒤에. 아, 수연이 백항이 감사합니다. 악어는 시간대 피하는 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악어 시다발입니다. 저 악어 100만 구독자 그 영상 봤습니까? 저 악어 시다발이 제기예요. 저도 제가 싫어요. 우리 동민이가 이제 100만 구독자 축하 영상 좀 찍어줘 형, 이렇게 하길래 그래 악어야 내가 바로 네 시다발이다 해가지고 바로 찍어줬죠. 입 담배가 아니야 그거 담배죠. 입 담배가 사람 새끼입니까? 저는 가오 허세 부리려고 담배 피지 않아요. 지네요 악어랑. 저 정확하게 2주 뒤까지 이용호 똥바지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를 낮출 때는 확실히 낮춰야 돼요. 저 오늘 보러 이용호 똥바지합니다. 이용호가 스타인데 철구 설거지 스타는 걸 만 명이나 본다는 게 대단한 거냐 씨발. 형님 2만 명입니다. 한개 감사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하세요. 만명 좀 기분 나빴어요. 2만명이었어요. 윈저 17년산. 어 그래 철정년 미용사야. 형이 그거 집에 있다. 집에 있어. 여러분들 이 술 뭐예요? 이거 독한 겁니까? 히네스 VSOP 이거 여러분들 독한 거예요? 외국 술 이거 독한 거예요? 헤네시. 아니, 이거 독한 거냐고요? 별로 안 독하죠? 제가 원래 양주 45도 이런 거는 그냥 원래 얼음 넣고 먹는데 얼음 넣고 먹는 새끼도 술을 잘 못 먹는 거예요. 진짜 양주의 진맛을 느끼려면 그냥 컵에도 안 따른 건 나발을 불면서 먹어야 돼요. 저처럼. 저는 원래 그렇게 술을 먹었어요. 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21살 때. 제가 진정한 수목밥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뭐 지코 형님 상남자 그거 상남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상남자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안주 멋있겠지 여러분들. 그리고 안주에 막 탕 이런 거는 진정한 상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딱 술 4명 있고 그 다음에 새우깡 딱 한 봉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상남자죠. 뭐 치킨 뭐 국 필요 없어. 야 여보세요? 올 때 새우깡이랑 돈 없다구나. 아 나이씨. 야 아 나 끊어버렸네. 아 나이씨.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 오면 제대로 창조적 시키기예요. 이게 지금 남편에 대한 행동이 아니에요. 아, 이거 좀 너무하네요. 제가 오늘 제대로 창조적 시킬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남편을 물러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대로 상남자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아, 상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준의 본모습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 열받네요, 여러분들. 아, 담배도 없는데. 오늘 담배도 제대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들은 깨끗한 환경,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뭐 깨끗한 의자.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바닥부터 보세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방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양말도 안 신었어요. 발바닥 보세요. 이게 바로 접니다. 대단하죠? 인정? 인정. 이게 바로 저란 새끼예요. 제가 양말을 왜안 신냐고요? 저는 원래 양말을 안 신어요. 왜냐하면 양말 신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요. 저는 원래 그냥 딱옷 입은 그대로, 그 다음에 오늘 세수도 안 했습니다. 옷 입은 그대로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스튜디오로 튀어왔어요.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청계 묻혔다고요? 지랄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학업으로 하지 마세요. 학업으로 질립니다. 예? 질려요. 누가 샀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술 먹을 때는 별풀이 유도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러기는 싫지만 지금 스타트 끊도록 하겠습니다. 쏘세요. 자, 쏘세요. 저 여기 이러기 싫어요. 근데 술 먹방 들어가면 별풀이 안 받아요. 쏘세요. 스탑. 그만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You like that. 오케이. 안 싸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 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안 싸도 됩니다. 그만하세요. 청계 누가 묻혔는데요? 상남자 짓고 술 먹방 중이다. 상남자. 근데 상남자가 뭘까요, 여러분들? 네? 그냥 여러분들 느낀 그대로, 아, 이 새끼 진짜 남자 같다. 이 새끼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남자답게 행동하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남자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모습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전 여러분들과 찔하게 안 먹습니다, 술을. 잠시만요. 청계 누가 샀는데요? 만두님께서 청. 만두님께서 청계. 야, 고맙다, 야, 그래, 쇠가. 이런 거 이제 묻혔으면 바로바로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는 거야. 너 내가 만만하냐? 청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술을 먹기 전까지는 보대 좀 낮출게요. 제가 지금 12시간째 방송 중이에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방송하는 겁니다. 왜냐? 이용호 이겨야 돼요. 멋진 척좀 그만하세요. 멋진 척한거 없는데요? 야, 담배는 아까 사왔는데 이거 사와야 되나? 담배 없는지. 아, 나 담배 어디 갔어? 아, 씨. 10시간이 아니라 정확히 11시간 했어요. 그런 학업으로 재미없어요. 그만들 하세요. 정확하게 내가 오늘 1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2시간 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으면 몇 시간이 11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그러면, 오케이. 제가 지금 야방을 좀 키도록 할게요. 인생이 구라탄이라고? 지금 제가 술이랑 안주 좀 지금 바로 야방 키고 편의점에서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은데. 자, 오케이. 도망 해드릴게요. 방종 안 합니다. 시공 풀게요, 여러분들. 술 사는 거뭐 나와도 상관은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다면 반박해 보세요. 술 사는 거는 뭐 19만 안 걸어도 되겠죠? 컨셉이 아니다. 진짜다. 철박스님아. 이 한두 번 보나. 형님 이러는 거. 철구 야방. 네, 딱 켜있네. 아, 마이크 테스트. 만두님께서 1000개 또. 형님, 원하는 거다 말씀하십시오. 형님, 원하는 거 말씀하십시오. 원하는 거다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형님, 10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10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원하는 거 말씀하십시오. 원하는 거싹다 해드리겠습니다. 만두 형님. 형님. 저분 고매였나? 형님, 원하는 거다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냥 제가 다 드려드릴게요. 마이크 테스트. 다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냥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향 방송해주세요.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향 방송해주세요. 아이고,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형님. 가도록 할게요. 형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도록 할게요. 잠시 카드. 잠시 카드. 내 카드 어디 있노? 내 카드 어디 있지? 내 카드 어디 있지? 내 카드 어디 있노? 내 카드 어디 있노?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카드가 없어요. 어?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카드가 없어요. 카드 긁어서 어? 잠시 아까 전에 내가 짜장면 시켜 먹고 카드 긁어서 그다음에 여기 어 카드 어딨지? 어 카드 어딨지? 저 원래 이렇게 하고 삽니다. 네. 지금 이 간장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저 원래 이렇게 하고 삽니다. 지금 네. 이 간장 2주째 안 지우고 있어요. 지금 이 간장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지금 이 간장 2주째 안 지우고 있어요. 아, 야, 카드 어디 갔어? 아까 배달 온 사람이 들고. 아, 야, 카드 어디 갔어? 그 아까 배달 온 사람이 들고 간 거 아니야? 잠시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닌데 내가 분명히 받은 거 같은데 카드. 잠시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아니에요. 국민 아니에요. 빨간색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찾아주세요. 빨간색. 아니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아니에요. 찾아주세요. 빨간색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찾아주세요. 빨간색. 빨간색. 여러분들 같이 찾아주세요. 빨간색, 빨간색. 같이 찾아주세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어, 어디 있노? 어, 어디 있노? 아씨. 책상 밑에. 그럼 한 바퀴 쭉 둘러가 드릴게요.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어디 있어요? 카드. 한 바퀴 쭉 둘러봐 드릴게요. 카드 어디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어디 있어요, 카드? 나 아까 주머니에서 있어요? 책상에 놔둬놨는데. 아니야, 주머니 없어요, 지금. 나 아까 주머니에서 책상에 놔둬놨는데. 아니야, 주머니 없어요, 지금. 아니 없다고 지금 카드가 있었으면 바로 갔겠죠. 아니 없다고 지금 카드가 아까 있었으면 바로 갔겠죠. 괜찮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주머니 있는 거 보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아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 짜장면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짜장면 그 알바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 짜장면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짜장면 그 알바생이 가져간 것 같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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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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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수건을 사용합니까? 진정한 상담자는 그게 아니죠. 주머니에 딱 긴가 넣고 여기서 이제 닦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머니 딱 손 가도록 할게요. 시원하네. 기분 딱 좋노.
아, 기분 좋노. 일단 여기가 바로 주안동이에요. 제 나발이. 여기에서 내 바닥을 안 걸쳐서는 지나갈 수 없는 구역이에요. 지가 주안에서 1년 살았지요. 렌즈 좀 닦아라고 그러시는데 어차피 5분 야방입니다. 그냥 좀 주둥이 닦고 좀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 먹을까요? 윈저. 윈저 먹을까요, 여러분들? 12년사. 가격이 좀 38,000원. 시바스리가 12년산 시바스리가 시바스리 걸로 갈게요. 시바스리가 시바스리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8,000원. 이거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 몇 도야? 45도,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술을 먹을 때는, 진짜 뭐 안주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레스비안 게. 그 다음에, 콜라 시원한 거 한 게. 그냥 딱 콜라 시원한 거 한 게. 그 다음에, 처음 데이, 처음. 이거라. 새우가, 여러분들. 딱 그냥 새우가 한 모지면 됩니다. 얼음에 양주 먹는 사람은 술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전 그러시니까 제가 얼음 거 한 개 사도록 할게요. 얼음 거 딱 두 개. 얼마 믿고요? 44,000 믿고 주세요. 말보로 보니까 하나 주세요. 얼마입니까? 49,150원.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술 잡고요. 팁을 왜 줘요? 여러분 진정한 상남자. 지금 영하 20도인데 그냥 반팔 한 개 거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상남자죠. 여러분들이었으면 벌벌 떨면서 춥다 춥다 호호 그러면서 그냥 이제 병신 마냥 이제 막 덜덜 떨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다르죠.
여러분들 진정한 상남자가 뭔지 아세요? 6679입니다. 죽고 싶은 분 들어오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상남자. 예? 죽고 싶은 분 들어오세요. 자, 내가 만약에 방송 끄고 내일 왔는데 한 명이 들어와 있다. 그럼 내일 뒤지 목숨이에요. 진정한 상남자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 야방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적 좀 해주세요. 들어오시면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나갈 때는 자유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들어올 땐 자유예요. 나가는 건 장담 못합니다. 자, 일단 출처 한 번씩 찍어주시면서 지혜가 이제 거의 다 도착했다네요. 담배 한 대 빨고 이제 술 좀 먹도록 할게요. 양주 두 병, 소주 한 병, 깔끔하게 한 시간 컷. 저는 술을 두 시간 이상 먹는 거 싫어해요. 그냥 딱 깔끔하게 한 시간 안에 두 병, 소주 한 병, 양주 두 병, 소주 한 병, 깔끔하게 해치우도록 할게요. 담배 한 대 피울게요. 짱구미치 형님 천사계. 와, 우리 진짜 내가 진짜 너무나 아끼는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사계 형님 진짜 항상 이제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고 방송 안 킬 때 뭔 일 있냐고 물어보시고 우리 짱구미치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천사계 진짜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천사계 별풍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신이나 한 약속이라 그러시는데 그때는 철구였고 지금 예준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철구 이미지로 방송을 한 거랑 지금 술먹방 오늘 이미지는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철구가 여러분들 약간 좀 만만하고 약간 호구 같고 약간 또라이 같고 만만하고 그래서 반말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하지만 원래 철구라는 이미지 본 모습에 안에 이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산 제일형님, 아 100개 팬클럽 가입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기필 있으면 기필하고 드리고 싶은데 정말 아쉽네요.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짱구미치 형님 일산제일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제 이름이 상욱, 철민, 예준으로 세 개 이름이에요. 디제이 영희님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희님 역힘이세요. 아니네. 아 디제이 영희님 100개 고맙습니다. 스티커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드립니다. 아 형님 당연하죠. 형님 우리
우리 형님들 다 우리 매니저분들은 제가 주안에 오시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진짜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애 키우면서 담배 피나 연지 만질 때는 제가 손을 씻죠. 저 그런 거 구분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거 구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연지한테 뭐 담배 피고 나서 손 안 씻고 만진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 못쓸 짓 한다던가 연지한테 짜증낸다던가 연지 앞에서 부부싸움 모습을 보인다던가 그러진 않아요. 저 이상한 새끼로 생각하지 마세요. 눈썹 머리가 항상 있는 일인데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눈썹이 없어지거나 머리통이 없어지면 아 이 새끼 또 가오 잡다가 또 처발려가지고 벌칙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예 화장하고 나 머리 얼마짜리 나고요? 우리 철종용 미용사가 깎아줬어요. 담배 말보로 골드. 언니 테이 탔어? 빨리 빨리 와라. 연지가 너 보고 안 우냐고요? 울던데요. 건빵은 주안 가도 안 봐주겠죠. 형님,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죽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마지막 인생의 소원이 철구를 보고 싶다. 철구를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러시면 6679를 치시고 집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나가는 거는 장담 못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맛배기 여러분들 일단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혜가 지금 이제 택시 탔다 그러는데 5분 안에 와요. 네 상 좀 잠시만요. 상을 좀 준비해야겠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내 상이 왜 버려져 있지? 아... 여러분들 이 상은 너무 밝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플라스틱통 어차피 안주도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올려 먹도록 할게요. 알겠죠? 지금 너무 발라요. 아, 소주 어디 갔노? 아까 얼음. 깔끔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안주 세울까? 나 주소 좀 찍어라 얘들아. 세울까? 좀 많이 밝네. 됐죠 여러분들? 됐나요? 나는 BJ다 철구 형 거반데 목 지금은 괜찮아지셨어요? 괜찮아졌습니다. 예. 짜장면 짬뽕 중에 골라주세요. 탕수육 먹으세요.
골라 어디 갔어? 얘들아, 상을 좀 만들까? 어떻게 할까? 상을 좀 만들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긴 하다. 상을 만들까요? 오케이. 잘 보이세요, 여러분들? 일단 쇼크를 내리고 지금 딱 좋죠, 여러분들? 불 잘 보이죠? 화면이 흐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카메라맨이나 뭐 방송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저런만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아, 왜 이렇게 안 와? 얼굴이 다 안 보인다고? 지드스의 근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연락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드 형님. 아, 새벽 3시인데 지금 뭐 하는 기야 지금? 짜증나나 그러네 지금. 야, 언제 와? 아, 지금 가고 있어. 너 아까 전에 택시 타지 내가 전화했을 때. 응. 택시 아니라며. 너 지금 뭐 하는 기야? 아니, 딱 오빠가 전화할 때 택시 딱 타고 이제 출발할 때 해가지고 오빠가 택시 탔어서 응 탔어 이런 건데. 너 지금 몇 분 남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미터기에 저 몇 분에 도착한지 써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지금 어디쯤이냐고. 우리 옛날에 살던데. 그러면 그쪽이면 저 5분 안에 오지? 어. 빨리 와라. 제 와이프한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분 나쁩니다. 제 와이프한테 드립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채팅에서 반말, 저한테 반말하는 사람 다 강퇴시켜. 형님,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 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채팅 주세요. 지금부터 반말하는 사람 싹 다 강퇴시켜, 나한테. 재훈이가 지혜랑 같이 먹을게요. 질문해봐라, 그러면. 질문 다 받아줄게, 질문해. 이상한 질문 하지 말고. 어. 오빠. 왜? 나와. 니가 여기서 카드 가지고 니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빨리 나와. 좀 기다리고 계시면. 니가 계산해. 니가 여기 와서 카드 가지고. 알아서 빨리 나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갔다 올게요.